아트 초반 아트는 좀 구린데 후반 아트 좋아. 뭐 주는데? 거결 안 나오나? 템이 난이도가 있는 템인데? 잘 모르겠다. 그냥 일단 박아. 되는 대로 박아. 아, 노선반 너무 빡세다. 8식 뉴메타 연패생선인데, 이거. 아, 왜 이제야 나온 거야? 장투한테 졌네. 장투만 이겼으면 어떻게든 업템포 밀어가지고 할 만했는데 장기 있네요. 오케이, 연패 생선으로 가자. 잠깐 연패 타면서 한 번에 반등하는 느낌으로. 이거까지 지는 게 베스트에 차라리 할 거면. 생일 선물 당근에 올리자고. 그래야 될 듯. 일단은 지팡이 먹겠습니다. 지금이라 그런가? 나이스. 에바야! 키아나 뽑은 거! 아, 이거 키아나 뽑으면 안 되는데, 그죠? 아, 큰일 났다. 좋은데? 아, 지돌이 나온 거 너무 좋아요. 7레벨에 그냥 이거 넣고 9레까지 쭉 가면 될것 같은데? 나할거 없어. 지팡이 너무 많다. 어찌하지, 이거? 세트, 까비. 오, 세트. 나이스. 어우, 억겁의 속삭임, 영겁의 속삭임. 그죠? 이걸 틀리네. 팔찌. 엄미는 게 좋은데 굳이 이거 먹어도 의미가 없다고. 아, 망했네. 살찌를 할게요. 싸, 잭싸. 피바 거결 빌드업이 기물만 받으면 좋은데, 아, 기물 안 받으면 개쓰레기야. 근데 좀 졸라 좋은 게 많아. 피바 거결이 내가 봤을 때 진짜 좋아. 어우, 씨, 피갈리 미쳤는데, 나는. 카서스 아칼리보다는 이제 그냥 펜타킬이 좋아. 펜타킬이 니코. 아니, 까비 니코 줬으면 좋았는데. 아, 열혈 그냥 쓰면서 업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코이성 3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야, 근데 그게 왜안 나오냐? 후반에 저거 졸라 도움되는 거. 톱 나이스. 와, 이거 무슨 안 아프게 뭐야? 장갑 씁시다. 뭐쓸게 없죠. 초반 프렴패보다는, 아, 그것도 물론 좋은데, 이런 식으로 레이트 하트 피갈리 받으면서 제대로 받는 거 좋은 것 같아. 오, 복원 싸게 왔는데? 그냥 이런 거 넣으려고 했는데. 모자도 그냥 쓸만한 것 같아. 그죠? 비둘기가 되고 싶진 않아, 나는. 이것만 뚫으면 이기는데, 너뭐 찬소맹이야? 아니잖아. 치감이 없네. 근데 이 앞라인 공포 박는 게 너무 커, 백스가. 아, 뭐, 이제는 이겨도 되죠. 그냥 4라운드에 하트 한번 먹는 게 의미가 좀큰 느낌?
물론 이건 4라운드 하트는 아니겠지만 요번 판엔 4라운드 하트 못하겠네요. 팔렙 시너지가 예뻐가지고. 잔계를 안 만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 내가 잔계를 만나면 내가 죽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선이라서. 탑 캐리 유닛만 넣는 덱도 괜찮더라고. 어 니코 왔고. 니코. 오 좋아. 피바라기 죽게 좋아. 피바우열 피바우열 복사. 뭔 말인지 아시죠? 옛날 느낌이에요. 어 이거 팔라 그랬는데 씨. 가서 쓰려나. 잭스 팔자. 개백수 뒷대기 시간에 팔아야 되겠다 이거. 이슬기사. 사람 아니야 개백수. 원래는 4코 이상 받고 팔려고 했거든. 쓰레기 같은 거 나오면. 도장 이런 거 하나 받는 게 엄청나게 좀 이로운 느낌? 효과 별로인 것 같아. 승계자 볼게요. 효진으로 합시다. 효진의 피바 거결 다시 만들고. 효진이 먼저다 이거. 참 오 열혈을 뺄 그게 없어. 지금 시너지 너무 예뻐. 카서스 그냥 궁 한번 쓰는 느낌으로. 그냥 비에고 카서스의 약한 버전. 나르 카서스 버전. 요 느낌으로 갈게요. 5코 이상 한번 소환합시다 이거. 어이. 느낌이 다르거든. 도이 오이 누나로 싸움권 받아주고 뽀삐 빼버리고 일자라 뽀삐 퇴직시키고요. 바로 오이 누님으로 갈아버려. 요릭 나왔어도 좋았고 케인 나왔어도 좋았고 그죠 다 좋았어 그죠. 심랩까지 쭉쭉 달리자 연승으로. 비비오 잠깐 팔자. 카스 일자라고. 아 오열을 나를 그냥 좋은데? 어 카스 선바스 안 받는 게 낫겠어요. 너 이제 샌드백이잖아 마르데야. 죽어야지. 펩심이 9레벨이다. 다시 비우고 잡고 30점 모으면 그냥 또 5코스트. 여기서 놀라운 점 8렙지 또 10레벨 가잖아? 5코 이상이 또 추가. 거기에 선바자 이제 드디어 팔아. 5코 이상이 또 추가. 포텐이? 미쳤어. 열혈펜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쌀끔해 가버리잖아. 그렇죠? 이게 내가 봤을 때 스택틱 하나 쓰고 그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스테릭 아 투구투구 만들던가 블루의 용발 만들던가 그런 생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보다 이제 키아나도 괜찮을 것 같고. 뭐야 이게 재즈 맞아? 너 이게 재즈 맞아? 너 이게 재즈 맞냐고. 빨리 빌드업 스쿼드야. 역시 조패. 순방의 조패. 행운의 장갑을 두 개밖에 안 쓴 거야. 죽어야겠지 그러면? 치감은 개같이 챙겨버리기. 오 특패 회복 특패 질이네. 어 나르엠이야. 어 보. 아니 나르 미쳤는데 이걸로도 1등 할 것 같은데요 그냥. 뭐 먹냐 나 다 필요 없는데. 아무거나 줘. 남는 거 줘. 편한 걸로 줘. 템포 생선. 요햅 씨다 씨. 요에 맞잖아. 요에 맞지? 그냥 빼는 거야. 스테이지 다이버 써주는 거야. 시원하게 받아주잖아. 나라 선박 그대로 가는 거야. 나라 안 파냐고? 나라 지금 시너지도 좋은데? 근데 상대가 카서스 카운트 제대로 쳤고요. 요엠한테 템 줘. 아 일라오의 맞돌이요? 일라오의 맞돌이요? 스테이지 다이빙까지 거기에 까갑까갑 세트. 미쳤는데? 나 이거 그냥 1등인데?
안 나갔어? 용기야! 용기가 가상하다만 너의 큐 잡는 시간 3분 5분 아껴. 8읍시 매칭임 그냥 나갔어야지. 조패로 8레벨에 그냥 도장 2개 쳐받고 2등 했으면 됐지 뭐. 아니 순방 했으면 됐지. 이걸 안 나가? 너 이제 너무했다. 너는 씨발 여기 특패 3성은 찍어야지 할만한데. 용기 진짜 너무했다 너는 이거 진짜로. 또 썸팡 하나 버리네. 필요도 없네. 아 이거 보려고 용기야. 이거 보려고? 그러면 인정이지. 이제쯤 팔아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깨널. 먹을만한데. 팔갈코마니 깔게 맞죠? 팔갈코마니 미쳤는데? 그날의 4열혈 피해 추가로 딜러한테도 강심 좋습니다. 치명타 딜러한테 특히나. 게임이 끝나겠는데? 이제부터 8협주의 게임의 시작인데 게임이 끝났어. 수준이 안 맞는다. 이 정도 골드로는 안 나와요. 그나르. 그나르. 그나르 왔어? 깔끔했죠? 빌드업부터? 그냥 미쳤지? 8FG의 게임은 이제 시작인데 수준이 안 맞아서 게임이 끝나버렸어. 쌍키 하나라서 그냥 이제 템 두 개씩 듣거든요. 나머지 애들이 그냥 케인, 케넨이 졸라 탱키해줘. 뭐 굳이 시너지상 해주자면 아칼리 정도 이제 이블린이랑 뺄 수 있는데 아칼리의 시대는 갔어 이제. 그죠? 이제 몸 푸는 거 끝났는데 그죠? 애들 벌써 다 처형이네. 깔끔하고만 미쳤잖아. 장인 춤 실력이 제대로 칼춤이시네요. 그리고 요즘에 춤 쉽네.